숲의 공기를 마시고 싶어서 지금 산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밴쿠버 다운타운 쪽에 있는 유명한 스탠리 공원 지나가고 있습니다. 라이온스 게이트 건넜고요. 여기가 웨스트 밴쿠버입니다. 숲의 나무에서 풍기는 피톤치드가 심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무허가 심장 건강에 좋다 하는 말을 들으면 귀가 솔깃합니다. 웨스트 밴쿠버는 특히 큰 저택들이 많습니다. 북미에서 부동산값 비싸기로 유명한 곳입니다. 남쪽으로는 비치가 있고, 그리고 유명한 스키장도 뒤쪽에 있습니다. 바로 앞쪽에 쉬운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심장에 탈이 나니까 가슴이 조금만 뛰어도 아주 긴장이 됩니다. 비치에 모래밭은 자주 걸었지만 숲속의 피톤치드는 생각을 못했어요. 계곡물 소리가 아주 꽤 큽니다. 정면 버라드만 건너편이 제가 사는 동네입니다. 숲에서 작업이 있다고 합니다. 일시적으로 트레일을 막았어요. 들어가지 말라고 돼 있네요. 2, 3일 전에도 트레킹 했다고 하던데요. 개들 응가 모으는 통이 있으면 그 통에다가 버려야 된답니다. 똥을 따로 모아서 처리한다고 합니다. 개똥은 물을 오염시킬 수 있고 빗물에도 없어지지를 않는다고 해요. 오늘 숲속 트레킹은 못하게 됐습니다. 웨스트 밴쿠버 주택가 잠깐 걷고 저 아래쪽 쇼핑몰을 가야 되겠어요. 이집 지붕에 걸려서 우리 동네가 안 보이네. 버라드만의 이쪽 편이 웨스트 밴쿠버고 여기에서 저 앞쪽으로 노스 밴쿠버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라드만 남쪽에 밴쿠버 시가 있는데 서쪽으로 밴쿠버 웨스트 사이드, 동쪽으로 밴쿠버 이스트 사이드라고 합니다. 저런 표지판이 있는 집은 매물로 나온 집입니다. 매물로 나온 집들이 여러 채 보입니다.
이쪽은 남쪽으로 조망이 좋은 집들이 많습니다. 라이온스 게이트 건너로 스탠리 파크가 보입니다. 그리고 다운타운. 그리고 다운타운 너머로 밴쿠버가 길게 펼쳐져 있습니다. 오른쪽이 밴쿠버 웨스트 사이드, 왼쪽이 밴쿠버 이스트 사이드입니다. 웨스트 밴쿠버나 노스 밴쿠버에서 남쪽 밴쿠버로 가려면 다리가 두 개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 주말, 휴가철에는 교통체증이 꽤 심합니다. 이건 무슨 앞도 비슷하게 생겼네. 이 집 담장 옆으로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보자, 여기서는 보이나? 여기 옆에 올라, 울타리 안으로 했는. 아저씨네도, 부산구 아저씨네도 옆에 린밸리, 린밸리도 물 흐르잖아. 여기는 1가구 1주택은 양도소득세가 없는 걸로 알아요. 저도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거든요. 여기도 역시 부동산이 재산 불리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죠. 웨스트 밴쿠버 주택가를 여러 블럭 오래 걸어본 것은 처음입니다. 물이 흘러나오는 거대한 안반이 멋있네요. 저 아래쪽 바닷가로 아주 큰 쇼핑몰이 있습니다. 트레킹하러 다음에 다시 와야 되겠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